아니, 서현이 요즘 나의 나라. 맞아. 이제 나오고 있잖아. 아, 근데 최고, 최고. 사실은 난 사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회부터 지금까지 다 봤거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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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아까 희재 반갑다고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찍을 때 힘든 점 없었어? 이번 드라마 찍을 때 약간 그 조금 키스씬이 조금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 이제 휘하고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씬이어서 좀 많이 찍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담아야 되니까 많이 찍었는데 이제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좀 되게 막 이렇게 열기가 여기 꾸꾸꾸꾸 했어? 찍다가 이제 카메라로 담았는데 내 얼굴이 너무 빨개져 있으니까 좀 쉬고 바람 쐬고 오라고. 그게 몇 화야? 그것만 보려고?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서련이가 잘 어울리더라고. 아니, 사극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연기도 엄청 잘해. 진짜 그 캐릭터가 완전 멋지고 되게 단단한 여성 그런 느낌의 약간 똑부러지는 캐릭터거든? 근데 평소는 되게 귀여워. 그리고 맨날 덜렁덜렁 흘리고 다녀. 그래서 맞아. 맨날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거든? 촬영이 없는 날은 무조건 우리 집인 거야.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벗고 밥을 시켜 먹고 영화를 보고 자고 가는데 맨날 양말을 잃어버려. 맞아. 내가 습관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양말을 벗어. 근데 그 양말을 너무 본능적으로 벗다 보니까 이게 어디다 벗었는지 까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양말 그렇게 짝짝이로 신고 온 거야. 진짜? 아니야, 얘가 주민이랑 양말이야. 짝짝이로. 서로 서로 나와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뭐 하는 집들이야? 저기 사람이. 아, 아이디어네. 아. 원래 이래. 와, 야. 아, 너네니까 귀엽지. 호동형이랑 장훈형이랑 양말 한 짝씩 믹스해서 신었다고 생각해봐. 야, 하나 벗어봐, 하나 벗어봐. 잠깐 벗어! 벗어! 저 형 왜 저렇게 쑥스러워? 잠깐! 벗으라드! 장훈이 저런 것도 쑥스러워. 야, 너무 그게, 야, 호동형 발가락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근데 제일 예쁜 데가 발이야. 발, 애기 발이야? 하얘서. 자구나 하나씩 받고 진짜 서반장 서반장 서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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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히 거절할게요. 아, 나 이거는 정말 뭐 누구래도 저랑은 안 돼. 저 50이에요. 제 양말 발가락에밖에 안 들어가야 돼요. 사이즈가 사이즈 어느 정도 맞아요. 아, 근데 보기 좋잖아 진짜. 그러니까 무죠. 짝지 영혼의 한 짝지. 맞아.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지갑을 얘가 잃어버린 거야. 자기 지갑을.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한 달 만에 찾았어. 찝찝하긴 했겠다. 그지? 걔네 지민이랑 어색해지지 않았어? 되게 찝찝하거든. 왜냐면. 아니, 근데 내가 분명히 지민 집에 냅두고 온 것 같았거든? 와, 그럼 불편해지는데? 근데 지민이 자꾸 없다는 거야. 야, 찾아봤는데 없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쇼파 밑을 봤는데 소련 지갑 있는 거야. 너무. 그래서. 근데 대신에 내가 내 카드를 빌려줬어. 맞아, 맞아. 지민 카드가 없었어. 어, 진짜 니네 친하구나. 카드 값은 갚았어? 아,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지민이 안 갚아도 된다고 했어. 얼마 안 썼어. 써봐야 얼마 쓰겠어. 맞아. 서린이 그 카드를 뭐 어디에 썼어? 나 그냥 생필품 샀어. 바디워시가 떨어져서 바디워시 샀어. 나 손은 잘 안 써, 나도. 50만 원짜리 아니야. 아니야. 50만 원짜리 바디워시가 있어요? 잘 안 써. 그거 시켜주는 거예요? 발라면? 아니요, 장군이하고 상해 1%. 이거 장군이 이제. 나도 몰라, 무슨 내가 많이 어디. 치지마!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니가 왜 이렇게 멀쩡해졌어? 12,000원짜리 써, 나. 치지마! 50만원짜리 바디워시 누르면은 워시 요정이 나와서 깜깜해. 일단, 냄새나고 고수를 하지 마! 너 왜 그래? 50만원짜리가 뭔데, 나 몰라. 어? 뭐, 여기 명언 있잖아. 5만원짜리가 왜 소리가 안 나지? 이러더라고. 왜요? 했더니 잔돈 아니야? 그러니까, 잔돈 아니야. 대박이다, 잔돈.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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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얘기했어요. 귀여워.
5만 원짜리 소리 안 나지 잔돈이 아닌데. 아, 나 진짜 사람들이 믿어 자꾸. 아, 지난 이 얘기 누가 믿는다 그래. 이 정도 믿어. 유나도 안 놀러 가봤어? 아니, 난 많이 가봤어. 보통 지민 집은 약간 모두의 집이라서. 게스트하고 그냥, 아, 지민 오늘 지민 집에서 놀래? 라고 지민한테 물어봐. 우리 오늘 지민 집에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지민도 올래? 이랬어. 그래, 내가 갈게. 너희들끼리 왜 지민 그래? 아, 이거는 약간 나의 유행어야. 야, 지민이 시작한 유행어야. 나는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동생들도 나한테 그냥 지민. 그치. 언니지만. 대명사로. 그냥, 근데 지민. 그냥 그게 좋아. 아, 그런 느낌.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찬미 이러면 찬미도 지민 이렇게 부르고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우리만의 약간 유행어야. 좋다. 그런 사이들이 너무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부르자, 구동. 장화는 근데 양말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양말 남성용 그 보통보다 더 큰 것 있나? 장훈이 형은 그 축구 선수분들이 신는 그 양말 신어야지 이렇게 더 신처. 그리고 그거 신어 이렇게 더 신처. 여기까지 신어야 여기까지. 양말이 너무 발가락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이런 거 신어줘야지. 핵이 해피. 맞아. 근데 내가 아까 그 퀸덤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날 보러 와요. 노래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우리를 심쿵하게 만들어줄 거고 또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도 빙글빙글 막 우리 돌게 만들어줄 거고 당장 사뿐사뿐 얘기해봐. 아들들 관찰하고 있다고. 좀 전 말 한 조만 없었잖아. 생각하고 있어. 지금 호동이 형 머릿속에 참 뭐였지? 빙글빙글 사뿐사뿐 말이 인기를 숨기는 게 얼마나 맞아. 쉽지 않아. 호동 잘했어. 고마워. 내가 소개해줄게. 유나야. 날 보러 와요는 문헌터 컨셉이야. 자를 사냥하는 각자 무기가 있어. 그래서 다 무기를 들고 나를 구하러 와서 이제 자를 사냥하러 가는. 아, 유나를 구하러 오는 거야, 뮤비에서? 아니, 근데 뮤비에 수근이 형 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수근이 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근이 허벅지 장단 있잖아. 그거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 주셨거든. 이거를? 그래서 내가 4년간 출연했던 그런 장단인데 수근이가 여기에서 해서 정말 놀랐어. 아, 수근이가 나도 먼저 하는 장단 하거든. 그걸 한다고? 그럼. 한번 봐봐. 진짜? 진짜로? 그거 하기 힘든데. 일단 내 장단은 보여줄게. 야, 머리카락. 오, 진짜 아빠한테 배운 거네. 이거는 연습해서 된 게 리얼. 맞아. 아니, 리얼이야. 지금까지 저거 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발소리가 너무 작아. 이렇게 가야 돼. 와, 진짜 크다. 다들 잘한다. 왜 멋있잖아. 아니, 기분은 하네. 근데 이게 이거 안무에 넣었지. 이거 안무에 넣었으면 애들 봤더라고. 완전 국민 안무 되는 건데. 아, 그지? 아. 다음에 넣어야겠다. Excuse me, excuse me. 다음에 엉덩이 흔들어봐. 진짜 다들 잘한다. 사뿐사뿐 다가가. 다 잘해. 안 되는 거야. 이번 신곡 부르면서 해봐. 될까? 찬미가 이걸 아무거나 승화시키면 되잖아. 난 잘... 시작 날 보러 와요. 그대 발걸음 소리. 발걸음 소리요. 설레고 있는 거라나. 야, 해정아. 해정이 잘한다. 혜정 오늘 연습해 봤어. 대사 연습할 때는 그 박자라도 잘 어울려. 내가 막 연습을 해. 대사 뭐 있지? 난 너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와! 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내가 갈게. 네가 사는 세상으로. 야, 이걸 살리다니. 보완시키네. 얘기했던 장면. 아, 진짜 실제 대사야? 네가 사는 세상으로 그건 너이니까 내가 갈게. 와, 진짜 잘한다. 내가 갈게. 아, 잘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찬미가 너희들 금수저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응?
맞아. 찬미가 굶수저 중에 굶수저야. 왜? 엄마가 구미에서 엄청 유명하셔. 아, 어, 알아. 엄마 옛날에 나 다큐멘터리에 본 것 같아. 맞아. 뭐 미용하시면서. 맞아. 그게 너희 어머니시고. 맞아. 잠깐 딸 세 명 있었잖아. 맞아. 그 중에 너가 찬미야? 맞아. 엄마. 엄마가 미용실을 구미에서 하시는데, 그, 우리 집이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가게가 항상 열려있고, 누구든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언니 오빠들이 와서 편하게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었어, 미용실을. 오. 우리 집이 잘 살진 않았어. 엄청 어려웠는데 그거랑 그냥 관계없이 그냥 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나눠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그냥 가족처럼 살았었어. 자식 세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어머니께서는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 맞는 거야. 엄마도 어릴 때 되게 어렵게 사셨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웠는데 그 시절을 겪고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최소한의 선을 넘지 말게끔, 넘지 않아도 되게끔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랄 때 그래서 그런 어른이 되고자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 야, 고맙다고 엄마한테 인사하려고 다 성인이 돼서 미용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다. 아직도 다 와. 그치? 근데 우리 언니들 아직도 다 오고. 아직도 와서 거기서 잔다고? 너무 컸으니까 걔가 너무 다 컸으니까 결혼하고 애기 낳은 낳고도 애기랑도 같이 오고 그렇게 아직도 다 오셔. 엄마가 진짜 거인이다, 거인. 고마워. 자, 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로 입신가자. 미안해, 3년 만에 나와도 입학한 건 아니야. 아, 그래? 이게 나름대로 내 유행어거든? 그러니까 좀 길지? 수근! 너무 빡빡하게 돌지 마. 어렸을 때 배운 거 적용하고 있어. 이렇게 봐줘야 돼. 머리 진짜 잘하고 안 치는데? 야, 머리 묶은 게 양미리 같다, 양미리. 야, 머리 묶은 게 양미리 같다, 양미리.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저렇게 가르쳐준 거를 저렇게 커서도 이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입학 신청서. 성명 김설현, 신혜정, 신지민, 서유나, 김창미. 아, 다 본명이네. 다 본명인데 이제 그 성만이, 그쵸? 본명들이 다 예쁘다, 그치? 자, 정례 희망이. 지민이는 산에서 살기. 자연인. 맞아. 산에서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로 약간 복귀하는 게 꿈이야. 어?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어. 미래. 마무리는? 미래. 어떤 사람 살 건데, 거기서? 그냥 풀 뜯어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머리도 내가 자르고. 혼자서? 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 있겠지. 나는 약간 조금 혼자 살고 싶어. 근데 그래. 내가 산에서 자본 적이 있거든. 아침이 다르더라고. 그렇지.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 혼자 있어본 적 있어? 너 좋아. 근데 나는 내가... 원래 혼자 자는 거 좋아해. 캠핑 가는 거 캠핑해. 진... 내가 그저께도 산에서 혼자 자고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일출 맞이하잖아. 혼자 맞아. 있으면 더 좋아. 좋더라고. 나도 그게 좋더라고. 나도 좋고 한번. 근데 네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치 그치. 아, 뭐 모르는 그럼. 건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올라가면 더 좋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그치. 완전 도시형일 수도 그럴 있죠. 수 있지. 지민아. 똑같이 생겼어. 응.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지민이랑 자연을 가고 싶대. 응.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지민이 보고 도시로 오라고 해. 어떤 남자가 더 좋아? 나? 있는 남자. 아니, 그래서 도시로 와서 다 설득해서 갚는 거 아니야. 좋지, 너무 좋지. 역시 쉽다고 그래. 어떤 거, 고텍스 이런 거, 다음 이거 방지 되는 거. 맞아, 겨울에도 다 타고. 있는 게 짱이지. 그럼. 그러니까 지민이는 산에서 살기잖아. 근데 서련이의 장래 희망은 지민이랑 도시에서 살기. 가려는 자와 막는 자. 아, 이 프로그램 나오겠는데. 서련님 도시가 좋고. 난 도시가 좋아. 그치, 편하지. 그리고 농사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치, 보통 일 아니지. 대단하신 거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농사 지으셔가지고 그 고충을 잘 알거든. 진짜. 진짜. 자, 찬미 희망 오래오래 일하기다. 응. 찬미가. 요즘 되게.
오랜만에 스케줄이 많았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열정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금처럼 바쁘게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자, 다음 유나의 장래희망은 찬미랑 오래오래 놀기래. 유나랑 찬미는 둘이 또 친해? 우리는 같이 살았었어. 룸메이트로 제일 오랫동안 살았고 우리는 멤버들이 찬미 얘기를 많이 해줬네. 혜정이는 찬미처럼 살기래. 네. 아,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 너무 열정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다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찬미를 보면서 아, 나도 찬미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찬미가 엄마한테 받았던 그런.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선한 영향력이 있어. 자, 이제 희망 짝꿍 얘기하는데 오늘은 희망 짝꿍이 중요한 게 이교 씨까지 같이 이어져, 짝꿍이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나 봐. 그래서 지민이의 희망 짝꿍은 수근이. 나는 뭐 눈높이가 비슷할 것 같았어. 우리 멤버들 중에 이제 내가 최단신이 되었어. 근데 항상 요즘에 내가 작으니까 애들이 자꾸 나를 센터를 자꾸 보내는 거야. 비율 맞추려고. 작다고. 그래서 수근이랑 같이 느껴보고 싶어. 자금에 대한 것을. 잘했어. 자금에 대한 것을. 지금 그거 아니? 지금 좀 깔았어. 아, 우리 쪽에서 인정 안 하는데. 아, 미안. 이따 빼게. 빼고 와라. 자, 그리고 유나는 경훈이. 오. 경훈이 왜? 게임을 잘할 것 같아서. 게임 좋아하네. 뭘 본 거지? 게임을 잘하는데. 무슨 이경 씨 엄마 진창이야. 잘생겨서 아니야, 무슨. 아니야, 잘 봤어. 나 게임 잘해. 야, 게임 잘하는 건 영철이 형이 최고인데. 야, 요새 성악부야, 지금. 그래도 난 경훈이야. 그래도 경훈이야? 알았어. 서련이는 희철이. 그나마 친하니까. 자, 그리고 혜정이도 수근이. 오, 수근이 진짜야? 혜정이 커 보여서. 내가 더 커 보이니까 좋을 것 같아. 자, 야, 찬미는 정말 천사다. 영철이. 예! 야, 너 진짜 어머니 이게 왜 천사야? 아니, 아니, 역사에 천사나. 이유가 부담이 없을 것 같대. 아, 못한다고 사박하고 막.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잔소리 엄청 하는 스타일이야.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면 지민이랑 혜정이가 지금 수근이잖아. 수근이가 선택해줘. 오? 그래, 우리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지민이랑 혜정이. 너 지민아, 너 나 의외로 키 크다. 그래? 재볼래? 너랑 나랑 눈높이. 오, 얘 봐라, 자존심. 해봐, 나와봐, 지민아. 와봐. 너 소름 돋을 거야? 지민 몇 센치 깔았어? 맨발로 되자? 그래, 너 절대 커 보이지 않아. 야, 참, 나 완전 자존심 상하네. 나 엉덩이. 야, 와. 둘 다 멤버. 야, 나 장난 아니거든? 야, 진짜. 그래. 차이 안 난다. 나 진짜로. 나 66. 66이라고? 거짓말 하시네. 너 몇 센치야? 내가 60이야, 연아. 너 60이라고? 60이야. 너랑 나랑 6cm 차이 나. 이게 6cm 차이 난다고? 혜정이 너 몇이야? 난 70. 봐봐. 그래, 너랑 나랑 4cm 차이 난다니까? 아직. 아직. 너 신발 신었잖아. 나는 깔짝도 안 깔. 그래, 너랑 나랑 같죠? 이리 서와봐. 70, 65, 60이랬다. 귀엽다. 수근이 66 아니야. 66. 그래서 형, 누구 선택할 거야? 뻥이지? 어? 66 뻥이지? 뻥이야. 형이 선택해줘. 맞아. 그래. 지민이는 어차피 리더고 혼자 잘할 것 같아. 아, 왜? 혜정이. 그래, 25. 자, 지민이는 새로운 짝꿍을 찾아야 돼. 아, 그럼 장훈이 없네. 아, 좋긴 한데 좀 기분이. 그래, 그럼 뭐. 극과 극이지 뭐. 극과 극이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짝꿍이 정해졌고. 장점.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의 장점이야. 근데 서련이의 장점이 공기야, 공기. 맞아. 노래 부르는 거야? 공기 뭐 반 그런 거야? 뭐야? JYP 형처럼? 내가 아는 공기는 나는 공기밥밖에 없어. 아니, 이 공기. 아, 이거? 이거 우리 안 좋은 야, 우리 최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거 봤는데 형편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야! 잡아.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다 성공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 안 좋은 있어. 그럼 1대 실로? 어, 당연하지. 해보자, 그럼. 그래, 그래. 7대1로? 어느 정도로 잘해? 접은 적이 없어. 와. 우리가 1대7이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몇 년을 합사를 내면 그거를 서린이가 도전하는 걸 하면 되겠네? 4개 이상 해, 4개 이상. 3개도 재미없어. 자, 그럼 우리부터 할까? 그래? 조건 걸었어, 서련? 아, 맞다. 이거.
그래도 내가 이기면 너희들 뭐 해줄 수 있어? 뭐 해줄 수 있냐고? 박수 쳐줘야지 일단. 아니 축하해줄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요즘 홍보 영상 같은 거 찍어준다고 들었어. 소문 났구나 가요계까지. 우리 영화 말이 날 보러 가요. 실연수도 터졌더라고요. 어, 그거 홍보 영상을 찍어줘. 내가 이기면. 터졌어. 알았지? 알았지? 우리가 이기면 AOA 무대에서 1등하거나 그러면 이거 한번 다 같이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니, 너무 대충 얘기한다. 아니 어차피 이길 거니까. 와, 쇠. 자, 1단계부터. 근데 일단 수근이가 1단부터 가야 돼. 아, 1단이야 이거 지금 난리난리 지금. 수근이 잘할 것 같아. 다 잘하잖아. 수근이 다 잘하잖아. 수근이는 잘한다고 들었어. 우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 이만한 돌로 주선선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맨날 정하는 거야. 자, 그 고추장 뭐야? 오, 야, 오히려 떴을 때 안 보인다, 잘. 어, 맞아.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하네. 잘하네. 와, 나이가 들어서. 아, 잘하네. 엄청 에이, 아, 어렵다. 야. 하나부터. 하나부터 하는 게 왜? 안 되지. 그거는 요리요 아니야? 원래 지역마다 다 달라. 근데 안 돼. 우리가 저희는 세 개 먹고 하나야? 아, 그렇지. 에이. 잘하는 사람들이 좀 봐줘. 아, 수근이가 너무 잘한다. 집중. 아, 뭐야. 여기 있는 거 뺐어. 수근이가 잘 나는 손을 잡고 안 돼. 나 오른손 잡이야. 안 돼, 안 돼. 바꾸면 안 돼. 안 돼, 바꾸면 안 돼. 왼손은 더 어려워. 야, 소련이 1대1로 불쌍해. 나 이거 갑자기 긴장된다, 이거. 부담돼. 어, 성공이야. 너가 많이 해야 돼. 우리 못해. 왜 못해? 우리는 4개 이상 못 잡아. 집에서 연습하라고. 다음 주 할게. 지금은 잘해주세요. 결국 없어, 집에. 오, 진짜. 오, 잘해. 아, 잘해. 참 미친 거 봤어.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너 천사라며. 나 그냥 보는 엄마 거야. 엄마처럼. 오. 아침 30년은 해야 돼. 어? 진짜 치지 말자. 안 돼, 안 돼. 피하고. 아, 있어, 있어. 피하고. 빨리 얘기해. 이거 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없어. 서현이 니네도 돌아간다니까? 이거 없어. 자, 서현이 니가 얘기해. 피아노 있어, 없어? 피아노 있어, 없어? 나. 서현이 소리 필요해. 소리 없죠. 없다 그랬어? 그냥 잡아야 돼. 나 피아노 없어? 프로 잡는 게 어딨어? 야! 벽수연 잡기는 있니? 야! 야, 너네 에이스 오브 엔젤이라고. 아니야! 야, 니네 피아노 없다 그랬어, 너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 4개. 야, 동도. 오케이. 아! 이거 대충해. 몇 년이야? 이 정도 했어도 됐어. 24년. 24년. 이제 줄줄이 탈락한 거야. 아니, 호동이도 잘할 거 같아. 아니야, 호동이 잘할 거 같아. 집중, 진정해서 해야 돼, 뭐. 자세가 틀렸어. 자세가 틀렸어. 자세 탈락. 그래도 좀 늘어졌어, 호동아. 어, 나 근데 나 좀 잘 못해, 이거. 못 올리기만 해. 오! 아까! 야, 아까. 근데 어떻게. 4개부터야. 3개. 를 못 잡아? 장훈이 좀 잘해. 손에는 한 100개 올리게 생겨가지고. 손이 이게 안 돼.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야지. 근데 손 진짜 크다. 진짜 큰데 한번 봐봐. 손을 딱 펼쳐. 자, 4개는 올리자. 아, 진짜. 아, 왜 틀리냐고. 쿠션감을 주려고. 리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4개, 4개. 좋아, 좋아. 피아노 없대. 피아노 없어. 와! 장훈이 집중! 천천히 집중! 1년만에요. 오, 좋다. 오, 잘한다. 오! 잘했어. 잡는 방법이 좀 이상해. 오, 좋아. 이거. 아! 잡는 잘한다. 괜찮아. 아니, 근데 맞아, 뭐. 오, 더 이상 어떻게 해, 저거. 아, 이거 안 돼. 잘해, 5년 추가. 네. 아니, 여기는 잡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오, 좋아, 4년 더. 아,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역시 저희 지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46년이야. 우와. 아, 근데 46년도 괜찮아. 영철이가 의외로 자기가 잘한다고 그랬어. 이거 잘해요, 영철이. 왜냐면 누나들 손에서 커가지고. 그럼. 어릴 때 잘하지. 영철아. 우와. 이거 살고 잘하는 소리야. 살고 잘하는 소리야, 이거. 잘한다, 영철이. 철. 잘한다. 잘한다. 아! 그래 너무 잘했어. 야, 손이 고무손이야. 손이! 상대로 진짜 잘한다. 경훈아, 지루함의 끝을 보여줘. 알았어. 땀나. 100년은 채우자, 경훈아. 가자, 우리 쌍지야. 열심히 하는
거야. 100만 채우자. 됐어. 70. 왜 이렇게 잘해? 너나 단타를 연습했구나. 어? 아니, 이게 괜찮지. 74. 100만 채워, 100. 정말 예매하게 잘하는데? 하나가 뭐가 찝찝하게 떨어져. 어? 100살만 하자, 100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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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진짜 터질 것 같아, 경훈이. 아, 너네가 다 보고 있어서. 그래? 얘들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지민이 왜 이런 거 잘해. 안 돼, 지민아 이러면 나 TV 안 나와. 그래? 자, 뭐. 야, 이제, 야, 야, 네 개만 가면 돼. 이제 한번 봐줘, 그러고. 멋지죠, 멋지죠. 자, 이제 경훈아, 가자. 최강자, 야, 와, 진짜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100명이 많았어, 지금. 100명이 넘었어! 정훈아, 이제. 자, 오늘은 꽃게의 자리. 민경훈 선생님 모시고. 와, 경훈아. 와. 우와! 경훈아, 재밌게 얘기해. 대박이다. 웃었어. 아, 못했다니, 그럼. 아니, 근데 어떻게 저게 다 100개가. 아니, 어떻게 해볼게. 아니, 괜찮아. 해봐. 오늘은 좀 우리가 되는 날이다. 어, 자, 그러니까. 선현이 집중. 야, 1단에서. 야, 야 3단에서 틀려가. 10번을 실수 안 논다고? 어떻게? 오, 30. 뽑기를 그거 알겠어. 어? 와우. 어, 잘한다. 와우. 어, 잘한다. 간다, 간다. 자, 4개, 5개. 어, 4년. 못 갈 것 같은데. 8. 천천히 할게. 손이 엄청 기네. 어, 잘한다. 그냥 천천히. 계속해. 아, 손이 길어. 가겠다, 가겠다.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떨려. 여태 100년을 넘어. 손가락이 그렇게 길고 유연해가지고 여기에 다 받네. 어, 이게 어떻게 다 올라가지? 이게 한 번. 바구니처럼 받아, 이게. 맞아. 어, 홈이 있지. 홈이. 한 번 저기 있다니까요. 어? 왜 어? 지금 온다니까 한 번. 야, 벌써 40이야. 할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한 70년에 사보라. 그다음에 그다음 100년 넘어갈 때 꼬비 한 번 먹어. 손가락 힘들. 야, 근데 벌써 50이야. 꼬비야, 세 번. 와.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오, 불안하다. 서련 천천히. 서련이 긴장해. 긴장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왜 카메라도 있고. 아니야, 서련. 카메라도 있고. 아니야, 서련. 70에서 뭐지? 아, 진짜. 진짜.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면, 아, 집에서 혼자. 잘했다. 승리는 다행이지만, 에웨이는 함께!